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 이제 그 메일이 하나 와서 그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일단 읽어보면은 일단 약간 헷갈리는 게 건축대학원 질문인데 MIT 미디어랩에 대한 질문으로 주셨거든요.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알기는 물론 뭐 다한다고 할수 없지만 되게 명백해요. 사실 MIT 미디어랩은 건축학교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미디어 랩이에요. 예. 건축이랑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죠. 좋은 방법은 미디어 랩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랩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맞춰갖고 랩들이 있는데 이 랩에서 들어가서 각각의 건축 아닌 부분들 넓게 보면 다 건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그 랩들의 특징에 맞춰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학교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학교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뭐 에마크도 있고 뭐 비아크가 있고 뭐 MS, MDes, 스마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페셜라이즈된 그 커리큘럼들이 있고 다 이제 건축 오리엔트된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를 가는데 미디어 랩은 좀더 익셉션한 어떤 그런 곳이죠. 어쨌든 뭐 질문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2월 말에 그 제품 디자인 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건축 대학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저한테 우연히 인터넷을 찾다가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 솔직히 제가 이 교수 미디어 랩에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익숙한 분은 아닌 것 같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미디어 랩에 계신 분이 저보다 더 답변을 잘줄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로 한국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또뭐 메디테이티드 메타 그룹 들어가 봤는데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MIT 미디어랩답게 테크놀로지와 어떤 좀 이렇게 뭐라 얘기하지? 보면은 뭐 내추럴 인스퍼레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 여러 가지 것들은 미디어랩의 특징이죠. 이것저것 다 가져와가지고 믹스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저건데 제가 느끼는 미디어랩 저도 이제 그 MIT에서 한 3년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 있을 때도 MIT 수업을 많이 듣고 연구원으로도 이제 일을 했었어서 이렇게 보면 그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지금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교수님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를 이제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MIT는 그 석박 통합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주로 뭐 뭘로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박사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자대학교 그러니까 석사를 자기네 쪽에서 많이 뽑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신다고 하니까 대학교인지 대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졸업하신다고 하니까 대학원은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웹사이트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정리를 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저 말고도 그쪽에 더 가깝게 계신 분들을 좀 커넥트 해가지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제가 그 미디어랩 같은 경우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대학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부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대학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건축학교가 그런 케이스죠. 한국에서의 석사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몇 명을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식인데 미국 대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학부의 연장선처럼 아 에마크 같은 경우는 학부의 연장선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자기네 반 애들이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교수를 지정하긴 지정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커리큘럼을 다 맞추면서 점수를 이수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디그리죠. 내가 이걸 다 맞춰서 거기에 대한 디그리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뭐 화학 쪽이나 뭐 생물학 뭐 이런 쪽은 교수가 딱 계시고 그 교수의 연구에 맞춰가지고 학생들 뽑아서 어떻게 보면 수업도 듣는 거지만 교수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디어랩이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 교수님과의 그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교수님과 연결고리 찾아서 그걸 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마치 우리가 SAT라든지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듯이 좋은 점수로 딱딱딱 잘라.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 같은 경우,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계시고 특별히 교수님의 그 연구 과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약간 좀 전자보다 후자에 좀 어프로치 써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제가 MIT 있을 때 예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요. 그 엑셀 시트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다 평가를 해. 평가를 쭉다 해가지고 대학 본부에서 그걸 필터를 다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쭉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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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뽑을 때막 이런 식으로 뽑는다 하더라고요. 야, 오늘 요번에 이런 애 뽑아볼까? 저런 애 뽑아볼까? 일단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성능, 그 실력은 검증된 거니까 거기서 이제 구색을 맞추는 거죠. 약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 이렇게 화학 반응을 내면 괜찮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자기 교수 인트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뭐뭐를 할지 머릿속에 어떤 연구 과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다 가있다는 거지, 교수가 뽑는 거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 그 하버드 MDS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수를 다 매기고 모니터에 다 띄워놓으면 교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얘를 무조건 뽑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될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합의를 해야지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건데,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연구생 뽑는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 GRE 이런 것들은 다그 스크린 당하면 안 되겠죠. 넘어야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학교에서 토플 뭐 100점이다 아니면 뭐 GRE는 점수가 명시되어 있거나 안돼 있거나, 그런데 명시되어 있으면 그럼 무조건 넘어야 돼요. 무조건. N이 없어요. 좋은 학교일수록 무조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를 스토킹을 해야 돼요. 스토킹. 이 교수님의 연구 논문이 어떻고 학생들이 뭐 있고, 이메일 보내봐요. 외국 애들은 답메일 잘 주니까 학생들. 이메일 보내보고 프로젝트 뭐냐, 논문은 못 썼냐, 막 계속 내 흥미를 보여줘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미디어랩의 교수야. 교수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학생도 어쨌든 학생들은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뽑겠어요? 실력도 좋고 뭐 비둥비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열정이 넘치는 애들 뽑고 싶을 것 같아.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열정 안 넘치더라도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고. 네? 그래서 이제 컨택을 좀 하라는 거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옷이라든지 상품, 남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USB 스틱 같은 거 하나 산다고 했을 경우에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USB 몇 기가 살 거야. 딱 정해져 있으면 가서 디자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활동성이 좀 높고 좀 컴팩트하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친다면 나만의 거기에 맞춰서 진열대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뭐 얘도 5기가 뭐 비슷한 스펙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진열대에서 뽑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뭐 미디어랩이나 뭐 컴퓨테이션 웬만한 그룹들 가보면 다 10명 이내거든요. 10명, 12명, 뭐 9명. 미디어랩은 모르겠어요. 뭐 한두 명씩 뽑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크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어플리케이션 쓸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내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를 팔리게 해야 돼. 나를 사가세요라고 해서 나를 이제 진열대 올려놓는데, 그런 관점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나 스스로의 미래를 디자인해야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을 해야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어떤 교수님과 어떤 그룹이 정해졌으면 타깃을 알았으면은 뭐 군인들을 군복에 몸을 맞춘다고, 이병 때 가면 막 군복이 막안 맞고 막 이런데 이제 뭐한 상병 병장 되면 몸이 잘 맞아 막 그러면서 옷에 몸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역량들, 거기를 전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혀 못하는 부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교수를 스토킹하다 보면, 연구소를 스토킹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그 인트레스트가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가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거기서 내가 내게 이제 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면 좋겠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하나 저희 어떤 또 개념을 좀 저희 하나의 생각을 좀 더하면은,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하면 좋은데 내 색깔을 최대한 내는 거야. 내 색깔을 최대한 내서 그걸로 승부를 보는 게 탈이 없어요. 들어가서도 탈이 없고, 막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만들어준 학원들도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막 도와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그렇게 해준 데도 있어요. 압구정동에 제가 몇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리서치할 때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줘, 심지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에요, 독. 예, 적응을 못해요. 적응도 못하고, 또 이제 학교들도 그걸 알아요. 막 그런 얘기들, 학생들이 막 이렇게 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막 뒤집어졌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뭐 합격 통지 나간 거 어떡할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그게 더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어요. 적응 못하고 못 따라오고 수업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안 되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를 할때두 가지 개념으로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하이레벨. 하이레벨로 준비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로우레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 건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썼을 때, 하이레벨 하면 이제 뭐겠어요? 아, 내가 컴퓨테이션은 뭐 공부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건축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거대 담론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대 담론을 던질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던지지 말고, 거대 담론 플러스 좀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로 들어갈 때 내가 과거 했던 것들, 저는 이제 워낙에 뭐 3D 쪽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했으니까, 그런 테크놀로지와 이두 개의 브릿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점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산업의 데디케이션이 되겠다. 큰 하이레벨의 어떤 필라소피가 있고, 약간 거기서 낼로우 다운 해가지고 나의 장점을 잘 세운 어떤 하이레벨의 애인들이 딱딱딱 있는 거죠. 그것도 단기, 중기, 장기. 내가 학교에 들어서 이렇게 공부할 거고, 졸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우리 산업에 이런 데디케이션을 할 거다. 이런 식의 하이레벨에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우레벨. 그러려면은, 아, 이런 생각은 다할수 있어요. 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준비됐는지 로우레벨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고, 어떤 펑션들을 만들었고, 되게 로우레벨 들어가는 거죠. 이때 어떤 메모리 릭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에서 내가 철학적으로도 고민할 수 있고, 어떤 큰 담론을 다룰 수 있는 그것들을 고민해온 내 머리가 있고, 이것들을 운행할 수 있는 내 손발이 있다. 로우레벨로. 그래서 코딩도 할수 있고, 특히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코딩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코딩이에요, 다 코딩. 코딩이 기본이에요, 미디어랩은.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것도 많이 하죠. 막 패브리케이션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뭘 만들어야 돼. 거기 리서치 펀딩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코딩으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뭐 피지컬 컴퓨팅이면 뭐 아두이노나 뭐 컴퓨팅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뭐 인스톨레이션도 해야죠. 패브리케이션을 뭘 만들어야죠. 그걸 가르쳐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되는 데 갖다 뽑아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로우레벨을 좀 과시할 때 명확하게 좀 보여주실 게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SOP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놓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 비디오를 한번 또 봐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큰 의미로, 기억은 잘안 나는데, 큰 의미로 제가 이제 좀 쇼텀으로 접근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들어가요, 돈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좀이 SOP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막 만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 이런 것도 했었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활용 점점, 요게 찍히면 이 모든 게다 맥센스 하겠네, 이런 것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SOP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쓰세요. SOP를 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뇌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하이레벨, 로우레벨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좀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 미래래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던, 심지어는 지금 이 비디오, 이 질문을 주신 그 질문자분께서도 나중에 교수님이 되셔서 내가 내 연구생을 뽑으려고 그래. 그럼 누굴 뽑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메일을 또 자세히 보면 그이 친구가 찾은 바로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은 없고 대부분 건축대학원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수업이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설계나 건축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해외 건축 대학원이 저와는 잘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만 독립적으로 연구해 볼수 있는 해외 석사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에서 살짝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MIT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거 MIT 컴퓨테이션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졸업한 그 GSD 컴퓨테이션도 마찬가지고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뽑고요. 그리고 건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건 건축이랑 상관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물려가지고 에마크 학생들이 건축하는 학생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도 내가 원하는 thesis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페이퍼를 쓰면 돼요. thesis를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 전공 안한 학생들도 꼭한 3분의 1, 4분의 1 이상은 있었고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UI 쪽 컴퓨터, 휴먼 컴퓨터 인액션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전기과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학과에서 와서 자기네 것들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그리 자체가 건축이랑 상관이 없어요. MDES나 스마학스나 그래 코넬에도 제가 컴퓨테이션 과가 있는 것 같은데 코넬 쪽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오히려 그게 더 건축적인 것 같아요. 코넬은 딱 건축학과에서 있어서 제가 커리큘럼 살짝 봤을 때 되게 건축 테크놀로지랑 연결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카네기 멜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카네기 멜론 쪽은. 근데 적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건축 대학원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건축 저기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인트레스트고 그거를 교수가 원해서 픽하냐 이런 거고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학과 나와서 건축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컴퓨테이션 쪽 하는 친구들이 건축도 건축이지만 뭐 구조 쪽에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다 적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다 써라 어플라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자는 거죠. 예,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이제 뭐 전화를 하든지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Q&A로 딱딱딱 주고받고 핑퐁 몇번 해보면 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사이트 돌아다니고 사람들, 친구들끼리 혹은 교수님들 통해서 얻는 정보와 미국 막상 와서 얻는 정보랑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도 됐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너무 익셉션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킬 경우에 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안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스탠스 자체가 다 도전해 봐라.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쪽에도 컴퓨테이션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그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에마크 같은 경우 말고 그러니까 건축대학 말고 이렇게 프로페셔널 디그리 말고 이렇게 학교처럼 학부생처럼 모여가지고 막 와글와글 수업 듣고 졸업하고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꼭 들어야 되는 코어 코스들이 있고 일렉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코스는 반드시 이제 좀 들으면서 그 가이드를 좀 따라 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티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버드 GSD 있으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도 듣고요, MIT 수업도 듣고, 뭐 미디어 랩 가서 연구도 하고, 그게 좀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패션이 있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교수님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나 여기 학생인데 가능하냐 그러면은 오라 그러지 가라 그러지 않아요. 다 어차피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친구가 교수님이라 생각해봐요. 눈이 똘망똘망한 학생이 와가지고 막 자기 걸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교수의 본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준비를 해서 화학 반응을 빵빵 터트리는 그런 유학생을 될수 있게끔 준비를 좀잘 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 여긴 과가 이거니까 이거밖에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플렉시블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국 대학교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MS 뭐 마스터 디그리 중에서 뭐 MS나 마스터 인 사이언스나 뭐 수막스라든지 MDes라든지 약간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된 디그리는 그선 안에서 플렉시비티가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에마크라든지 약간 학부 차원으로 운영되는 부분, 학부 같이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여백이 없어요. 예, 무조건 따라가요. 그리고 그거 코어 수업 듣기도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딴거 한다 그러면 싫어하죠. 교수들도 그렇고 싫어하고 이제 아예 뽑질 않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이제 20대.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유학을 준비하려고 해. 근데 이제 목표도, 물론 너끈히 갈수 있는 학교도 있겠죠. 그리고 좀 목표를 높게 잡는 케이스도 있겠고. 저는 뭐든지 간에 이 호흡을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고, 인생은 정말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은 기회가 계속 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노력해서 압축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 이번에 떨어지고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도 준비하고, 이 기본 멘탈리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멘탈리티를.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제가 2006년도 때 영국에 가서 취업, 하고 일하다가 좀잘안 돼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 멍청하죠. 영국에 일하러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하고 갔으니. 그래서 2006년도 겨울, 2007년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히 17년도 봄에 제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중간에 버클리에서도 졸업하고, 뭐 MIT도 갔다가, 뭐 취직도 하고, 인턴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어쨌든 10년 걸렸어요, 저 10년. 10년 동안 진짜 앞뒤 노빠꾸로 진짜 귀딱 막고 앞만 보고 이러고만 갔어요. 주변에서 워낙 그 디스커리지 하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2007년도 때 준비했을 때, 워낙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만약에 학교가 됐다면 지금 같은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내공이 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내공이 깊다고 뭐그 어떻게 기준, 어떤 기준을 평가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실력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저도 뭐그 뉴욕 동부나 서부 쪽에 컴퓨테이션 그룹 가서도 코웍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뭐 이렇게 느껴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결코 뒤지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07년도 때그 바로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10년 동안 그걸 준비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와서 연봉을 이제 두배 정도 올렸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일하는 거 보고. 근데 저는 걔네들 보고 일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냥 마감 때까지 계속 달리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남기면 날을 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밴 거야, 이게.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고
뭐안 되면은 못 하겠는데 얘기하고 잃어버리니까 전 제가 하던 대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게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는 과정이에요, 다 과정. 예, 다 과정이고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인트레스를 찾아가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이게 되면은 되는 대로 가는 거고 안 되는 안 되더라도 내가 계속 내 것들을 개발하고 한국이면 한국에서 뭐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서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 그거를 개발해 나가면서 계속 그 다름질을 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드미션 받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알아봐도 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뭐 어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데 컴피티션 심한 건 사실이에요. 심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좋은 대학교 나오지도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뭐 하는 일도 그래. 사람들이 제가 처음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비웃고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저렇게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 노력이 방향만 맞고 남들도 똑같이 노력하는데 거기서 좀만 더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포기를 했으면은 저는 포기를 못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게 투자돼서 포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노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고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와중에서 무조건 계속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된 다음에는 뭐 친구들이 많이 기뻐하죠. 좋아하고. 제가 그때 작년에 비자가 잘못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뭐 제가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면은 제가 한국에서 그때 지사에서 일할 때 세금 떼고 한800 정도 받았거든요. 캐시로. 그러니까 세금 후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전에는 걱정해 준 애들도 되게 많았고 왜냐면 제가 돈을 다 빌려서 들어갔거든요. 돈을 다 빌렸어. 뭐야 그 친구들한테 한 2, 30명한테 돈 빌리고 큰 돈도 빌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각각 1,000만 원씩 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졸업할 때 당장 돈이 없어서 중국 친구한테도 빌리고 한국 친구의 엄마한테도 빌리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미친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역사가 유럽으로 미국이나 유럽 위주로 서양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유럽도 그 친구네도 이제 고기를 절여 먹었는데 절이려면 후추가 필요해서 후추를 찾아서 인도로. 아, 너무 길이 멀다. 그래갖고 동쪽으로 가볼까 해서 미국을 발견한 거고 아메리카 대륙, 부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반면에 우리 아시아 쪽은 쌀도 많고 풍족하잖아요. 남을 공격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걸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평안함들이 가장 큰 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안 됨으로써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미친 듯이 더 이렇게 스스로를 짜내고 이것저것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 더 하게 되고 계속 준비하게 되고 이 탄력이 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딱 가니까 거기서 또 계속 치고 나가고 또 다른 기회들도 막 받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고생이 오면 그거를 좋은 에너지도 쓰세요. 에너지도 써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되게 평안하고 잘 풀리는 게 그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젊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되게 여유롭고 하면 이게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한 내 미래를 잘안 되게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약간 좀 변태스러울 수 있겠지만 고통이 있는 쪽으로 계속 가서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 수련해야 돼요, 수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20대 때그 전투력과 그 경험이랑 어떤 그런 흔히 얘기하는 그런 깡다구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축적돼야 되는 그런 그 스탠스와 그런 자세들을 좀 축적해 놓고 30대 때도 30대, 40대 때 40대 각자 그게 있기 때문에 20대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뭐 허무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바보스럽더라도 좀 도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단으로 바위를 깨려는 그런 좀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실패도 좀 해봐야 되고 왜냐면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가 안 들었거든요. 아님 말고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좀 해봐야 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20대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때고 약간 일이 안 풀린다 하면은 오케이 들어와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전환해서 하다 보면 좀 그래도 좀 재밌고 익사이팅한 20대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또그 자산으로 가지고서 꼭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입학하고 졸업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계속. 그 문제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다뤄내는 기본적인 전투력을 키워야죠. 예.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구를 모티베이션 시키는 거고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마법을 지금 막 걸고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준그 질문을 소화를 스스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목표인 친구도 있어요. 입학이 목표인 친구도 있고, 취직이 목표인 친구도 있어요. 이게 다 갈려요. 이제 물론 이게 딱두 부자로 잘라서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좀그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마라톤 같은 이 게임을 할때 이게 달릴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실 이 에너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뭐 칭찬도 아니야. 뭐 돈도 아니야. 뭐 이거 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차 사줄게. 이런 것도 아니야. 열정이에요, 열정. 가장 좋은 에너지는 열정이에요. 내 열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친구들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예요. 그거를 해봐야지 찾아보는데 일단은 그 패션이 어디 있는지를 목숨을 걸고 이제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발동이 되면, 뭐, 미디어랩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할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잘하고, 저는 친구를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는 거니까, 아무리 이제 주변에 다 뜯어 말려도, 그렇게만 되면,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눈에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패션을 좀 에너지를 좀 키워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직관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안목이라든지 실력, 경험 같은 것도 좀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판 뒤에 숨고 학위 뒤에 숨고 이런 사람도 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목표가 당연히 뭐 졸업이었고 입학이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더 인생 디자인을 방향성을 좀잘 해봐라.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여담인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관심사에 맞춰서 인맥을 막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사가 있고 패션이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도 그 사람들끼리 만나고 해서 계속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학교 얼룸나이 위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무슨 뭐 MIT 출신, 여기 뭐 하버드 출신, 여기는 뭐 코넬 출신 막 이렇게 얼룸나이 위주로 만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예.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는데 좀 오해를 좀 하지 마시고 제 전달하고자 하는 좀그 강조점들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내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학과를 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가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질문자처럼 사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에마크 친구들 보면은 막 수학하다 온 친구도 있고요. 소설 쓰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점수 딱 내가지고 딱 건축학과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건축학과 했으니까 뭐 하고 그렇게 한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컬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니컬처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답이고 문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것들. 그래서 친구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되게 유니크하고,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기존의 문법대로 가지 말고, 나만의 룰을 만들면서, 내가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쪽에 맞추게끔. 세상이 딱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이런 애도 있었네. 얘 뽑아갖다 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준비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 패기와 열정을 계속 압축시켜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세상이 알아봐주고 세상이 친구의 문법을 따라갈 때가 와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 패션을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젊은 친구들, 어떤 새로운 길들을 좀 가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갖고 이걸로 내가 세상에 데디케이트 하겠다 하는 그런 후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서없게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친구를 인커리지 할수 있는 식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소화를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잘 돼서 뭐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뭐 좋은 경험도 있으면 또 그거를 보고 다른 후배들도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또 좋겠고 열심히 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